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 자동차를 타고 극강의 스피드를 즐기는 카레이스. 단언컨대 모터스포츠 마니아들이라면 자동차 경주의 매력을 소리라고 입을 모읍니다. 500마력 이상의 슈퍼카들이 뿜어내는 엔진 굉음. 수만 명의 관중들이 만들어내는 환호. 한 번이라도 카레이싱 경기장을 찾아온 분들이라면 바로 그 소리들이 그리워서 또 찾게 된다는데요. 그런데 여기 자동차와 관중 말고 짜릿짜릿 오감을 자극하는 모터스포츠의 소리에 매력을 더하는 또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자동차 경기장에 장내 아나운서를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서승현 아나운서 나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우리 차차오톡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의 제 자랑도 해도 돼요? 아, 그럼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이왕하는 것 좀 뻔뻔하게 할게요. 괜찮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유일무이 모터스포츠 아나운서 서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그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아, 감사합니다. 모터스포츠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 서승현 아나운서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실감하십니까? 저 이러다 계속 뻔뻔해질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네, 실감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주변에서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거 보면은 조금 느껴요. 좀 독특한 직업이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그 모터스포 장래 아나운서라 이게 좀 독특한 직업이고 낯선 직업인데. 네. 뭐 어떤 일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모터스포츠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F1을 좀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국내외 이제 프로 경기나 아마추어 경기 등 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경기장에서 지금 어떤 경기가 나오고 있고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고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주신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께 이제 정보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TV에서 보는 아나운서가 아니고 이제 현장의 네. 관중들에게 보다 네. 경기를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그쵸? 많은 정보와 함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아요. 아니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시려면 네. 그 뭐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또 그 경력이라든가 이력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네. 그 많은 지식들을 언제 다 공부하세요? 일단은 경기는 주말에 진행이 돼요. 네. 평일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 주에 해당되는 경기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경기가 있을 때만 일을 하시잖아요. 네. 없을 때 뭐 하세요? 행사 뛰어요. 행사? 그럼요. 원래 전직이 네. 뭐 행사랑 관련이 있었나요? 원래는 제가 레이싱 모델로 처음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모터스포츠는. 네. 그 유명하다던 서승현 레이싱걸 여기서 만나보게 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시네요. 별 말씀을요. 제가 저기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한번 뵌 기억이 있는데. 그쵸, 한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뭐 연식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렇게 세월을 약속하더라고요. 그래요. 레이싱 모델로 활동했던 때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인기요? 네. 열심히 했던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여러 회사에서 네. 뭐 행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섭외를 하려고 했던 그런 쩌렁쩌렁한 인기 시절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차차오톡 방송 되게 좋네요. 이거 뭐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이죠. 네. 카카오톡 못 따라가는 차차오톡 아닙니까? 네? 카카오톡이 차차오톡을 못 따라와요. 네. 근데 그 당시 활동했던 인기와 그 레이싱 걸로 활동했던 내용 네.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좀 생각보다 좀 다양한 부분에서 좀 일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 아무래도 레이싱 모델이었기 때문에 뭐 자동차 회사나 타이어 회사에 관련된 일들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레이싱 모델들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뭐 게임이라든가 뭐 전자 제품이라든가 이런 쪽의 모델들도 많이 활동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뭐 경기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일반 뭐 이완전 행사, 전시장 네. 이런 데서 볼 수 있었다는 거군요. 그쵸.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런데 사실 힘든 점이 많죠. 일단은 날씨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터스포츠 자체가 서킷이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스포츠 자체도 날씨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상 레이싱 모델들도 더울 때는 직접적으로 다 받고 또 이제 겨울에 그때는 거의 이제 유니폼이 좀 짧고 그렇죠. 얇고 네. 네. 노출이 좀 있다고 네. 봐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니폼 안에 하프를 한 5개씩 붙여놔요.
그 사람들은 이제 겉에 있는 화려한 면만 보는 거예요. 정말 힘든 면은 보지 않고. 그렇죠. 어. 제가 봐도 그 한여름에 땡볕에 그렇게 다 햇빛 받고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또 하루에 서 있어야 되고. 힐이 저희가 한 15cm 정도. 아, 15cm면 거의 뭐 킬 힐 아닙니까? 그쵸. 네. 아무튼 뭐 지금은 이제 전향을 이제 완전히 하신 겁니까? 네, 그쵸. 제가 지금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0년대까지 F1 그리드걸까지 해서 이제 모델로 활동을 하다가 2012년부터는 아예 이제 레이싱 모델 그만두고 이제 아나운서로 전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화려한 모습을 보면, 네. 야, 저 친구들은 되게 화려한 곳에서 살 것이다. 네. 또 그런 또 편견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건 아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좀 네. 풀어주시죠. 되게 좋은 기회인 것 네. 같아요. 네. 제 사실상 레이싱 모델들이 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게 화려한 삶을 살고 씀씀이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돈을 쉽게 번다고 해서 쉽게 쓰진 않아요. 왜냐면 레이싱 모델이라는 직업 자체가 수명이 생각보다 길진 않거든요. 그렇죠. 물론 관리에 따라 틀려지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30대 초반 정도 되면은 다른 진로로 이제 전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준비를 저희는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은퇴가 짧죠. 은퇴가 빨리 오기 네. 때문에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잘 벌지만 그만큼 재테크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저력도 그 여러 그 직업 세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죠.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볼 필요도 없이 그죠?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 네. 이게 보통 이제 모델 활동이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또 몸매 관리 네, 이런 거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네.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모델 활동할 때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했고요.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저는 한 7, 8kg 정도가 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운동을 세 개를 했어요. 일어나서 수영장을 갔다가 스쿼시를 갔다가 그리고 저녁에 끝나면 헬스도 가고 하루에 세 개를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만 모델을 할 수 있는 정말 축복받지 못한 네, 바디여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고 사실적으로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델 친구들도 원래 키도 크고 좀 마르게 태어난 부분들도 있지만 꾸준히 관리는 해줘요. 항상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잘 먹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서로 이렇게 견제하면서 운동하고 끊임없는 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쵸. 할 수가 없는 또 직업. 이게 실제로 보면은 1, 2kg 찐 거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은 1kg가 10kg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레이싱 모델을 하시면 많은 카메라들이 레이싱 모델만 주목을 하고 네. 정작 팀이나 자동차 경기 결과에는 주목을 하지 않는다. 제가 모델을 활동을 했을 때 그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이 저를 찍어주셨는데 선수들의 얼굴이 이렇게 잘려있는, 이렇게 뭐, 얼굴 안 나오고, 뭐, 저희는 서있고, 선수들은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높이가 안 맞아서, 저희 찍다 보면 선수들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막상 제가 아나운서 일을 시작하니까, 그 안타까움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진 부분들은, 처음에는 레이싱 모델을 찍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경기장에 오셨다가 이제는 드라이버들을 찍고 그리고 드라이버들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적지만 조금씩 생겨난다는 거. 아, 네. 그렇군요. 그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모터스포츠 쪽에서 오랜 일을 한 우리 서승연 아나운서의 생각, 자동차의 매력은 뭐? 저한테는 생명 같은 그런 매력이 좀 있어요. 자동차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됐고 그리고 사실상 사람처럼 자동차에도 이제 심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저 따뜻한 한마디 너무나 네. 감사하고 아마 네. 자동차 쪽에 모터스포츠 쪽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네. 활발한 왕성한 활동 기대하면서 혹시나 자동차 프로그램 MC 걸리면 네. 저를 같이 아니 범인장님 들어가시면 어떻게 저를 좀 데리고 아니, 제가 좀 묻어가려고 그러다 제가 네. 그 정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짜쪼 떡.